巨大な木が電柱を巻き込んで、パン。하는데 감을 잡을 거라. 아, 나는 예상을 하는 거지. 바다를 지키자. 내일 코베르 기자. 내가 제일 얄짤 겁니다. 근데 이게 방식이 달라. 제일 얄짤 겁니다. 코베르 제일 얄짤 거야. 어, 나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좀 자신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좁잖아. 아니, 좁지. 네. 무서울 것 같아. 내가 딱 그 줄 안에서 턴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어. 네. 걱정된다. 지다가 네. 와우. 네, 이런 점은 그래. 그 스테이블은 이 없기 때문에 그 점령을 주지 않으면 스프레이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지. 어떨 것 같아? 말해. 아, 잘 못할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다고요? 왜요? 아, 근데, 근데 또 반대로 기대감이 있는 게, 아, 오빠 은근히 밸런스가 좋아서. 난 테이크오프만 되면 그 다음부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테이크오프가 없는 거잖아. 아, 아니 엎드려서 일어서기도 하던데? 언니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시티 웨이브? 나 엄청 신동이라 쟤 엄청 잘 탈 것 같아요. 멍이야. 요거 이따가 자빠지는 영상 바로 뒤에 붙일게요. 너무 걱정되는데 기대도 많이 됩니다. 아 진짜 네. 너무 설렌다. 체험하러 왔지만 컵백이나 탑턴의 감을 익혀서 가고 싶어요. 아, 파이팅! 파이팅! CTA부 자신 있으세요? 배고파. 어? 진짜 올라가야 돼요? 이거 하천인가? 있어? 진짜? 왔어요? 진짜로? 도착한 것? 오 마이 갓! 왔어! 와버렸어! 어떡해! 오 신기하다! 뭐가 여러 개가 있네요. 스포츠 센터 같은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CTA 뭐겠어요, 오빠? 아, 여기 1번. 아, 1번이 CTA입니다. 우와, 대박! 1번. 오, 캠핑장인가 봐요. 도심 속에 이런 걸 만들었네. 와, 대박. 자, 아, 떨려! 지금 물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와. 오, 느끼. 오, 오 마이 갓. 대박. 아, 이렇게 도와준 사람 있네. 물살이 장난 아닌데요? 잘탈것 같아요. 내가? 보여주세요. 오 좋아. 안 돼. 아이고. 오빠 잘해. 화이팅. 오 장난 아닌데 흔들리는 게. 오. 아
했냐 그랬다고 이렇게. 어, 물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아, 저 생각보다 못 사가지고 참. 아, 쉽지 않네요 이게 참. 언니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너무 좀 잘 타고 싶은데 맛만 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옵시다. 네, 좋아요. 어땠어? 아... 되게 잘 탔어, 되게. 어, 오빠 오늘 선방했어. 비슷한 면도 있고 안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턱 좀 땡기고. 재미있었고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고. 진짜? 어. 난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밤늦게까지 한다고 하니까 직장인들 끝나고 와서 이렇게 연습하다가 주말에 뭐 파도 있을 때 바다 나가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르다는 거. 너무 여기서 잘 탄다고 바다에서 잘 탈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 이게 너무 어려워. 아, 쇼포도 좀 미안해요. 네, 이때까지 쇼포도 너무 무시를 한 것 같은데. 재미마생. 파도하고도 완전 달라요. 서핑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 다르고. 구경에 힘을 주고 모두 중심을 구경 쪽으로 준 다음에 이끌어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핑을 좀 잘 하신다 하시더라도 아마도 한 시간 정도는 바보짓을 하지 않을까 듣기로 보고서 우습게 부탁드립니다. 오빠 저희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전대미문의 태풍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칸사이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져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으나 지금 저희 말고도 귀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빨리 귀국을 하는 걸로 차라리 그냥 재밌었어요. 아쉽지만 알찼다. 고베레 이제 꼭 가고 싶고 도쿄 시티웨이브도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서퍼 여러분 일본으로 꼭 오세요. 참 신선한 여행이었던 것 같고 시티웨이브가 한국에도 꼭 생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